왜 혼자라고밖에 안 보이냐고 물어봤냐면 신랑이 어디 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언니가 외롭게 보여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외롭게 보인다고요? 왜? 아니면 말고. 아니, 내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고. 저 행복해.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그걸 대답을 하라는 건가요? 그쵸, 많이 외로운 거긴 하죠. 왜이 말을 내가 아까 굳이 결혼했는데 왜 혼자라밖에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굉장히 언니 마음이 남편에 대한 되게 남편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요. 혼자 있냐고. 응? 아니, 아니면 아니라도 좋아, 언니. 맞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언니 지금 많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내 가슴이 눈물 나거든. 지금 언니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나한테 마음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남편 마음을 알고 싶은 거 아니냐고. 저에 대한 마음이요? 남편 마음. 안 들려요? 그것도 그런데, 뭐 남편 마음이라기보다도 남편은 뭐, 저밖에 없고 막 그런 거긴 한데, 그냥 뭐, 뭐랄까. 좀, 일이 좀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남편에 대해서 못 믿는 마음은 뭔가? 우리 여기서부터 해결하고 가자고. 남편에 대해서 못 믿는 마음은 뭐야, 언니가? 못 믿는 건 뭐냐고요? 그동안 좀, 뭐랄까, 좀, 실수나 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점을 잘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쵸? 언니도 또 힘들게 또 무료 점사를 신청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굉장히 남편을 보는 눈이 굉장히 혼자 믿지를 못하고 혼자 이겨내는 마음이라 그래야 되잖아. 남편이 약간 좀 애기 같은 마음, 아들 하나 키우는 딱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응? 그래서 남편이기도 보다는 아들 같기도 하고 나는 남편을 원했지 아들을 원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지 언니가.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남편은 그 자리를 원하는데 남편이 나한테 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엄청 크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롭고 남편을 또 믿어야 믿을 수가 없고 요번에 이거 잘될것 같아 해서 언니가 돈뭘 끌어서 해줬어. 근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 남편을.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굉장히 이 심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워 있을 거야. 맞죠? 근데 남편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괜찮아져요. 내후년이요? 그런다고 그러면 2025년 올해 들어가요? 내년이 올해 내년이 안 괜찮아진단 말이 아니라 남편이 마음을 잡고 남편이 일이 풀릴 시기가 내후년에 한 3월 달부터 좀 풀려요. 26년 3월이요? 그 전에도 안 풀린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남편으로 돌아온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물어봐요. 남편 보이지 않게, 일했다만 하는 게, 일만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해요, 혹시? 이 풀리는 게 뭐냐? 다른 게 뭐예요? 혹시 돈 갖고 주식이나, 뭐 그런 거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돈이, 팡팡 새어나가게 보여. 남편 손에만 들어가면 돈이 그냥 없어지게 보여.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주식할 때 돈을 잘번 사람은 잘 벌지만 못번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날린다 그래야 되잖아. 딱 남편이 그렇게 들어와. 나한테. 그래서 묻는 거야. 응?
그쵸? 그러다 보니, 아까, 여기 다 들려요. 여기 울음소리 그런 거. 다 들리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을 때는 언니의 지침을 말할 거야. 언니의 지침. 응? 남편이 나를 성공해서 내가 가정의 남편, 그 그늘에 밥도 먹고 싶고 남편 잘 살아서 남편이 우리 가정밖에 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항상 뒤에서 남편을 보면은 그만 우리 식구들 좀 보고 살아라. 그런 마음도 다 같이 통합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내 후년 되면은 굉장히 자리를 찾게 보여요. 응. 답답해요. 답답해, 괜찮아요. 답답도 말았어요. 언니도 내가 하나 더 알려면 그냥 답답은 답답 말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응? 뭐 한다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잘 맞아서 울어?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너무 맞아서 아이고, 나이랑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 거를 아까 내가 안 물어보고 시작해서 좀 그러네. 그냥 2년만 고생 좀더 하시면 풀릴 것 같아. 그냥 언니는 이제 이렇게 말할게. 애기 엄마인데. 남편은 지 혼자 총각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할게. 표현하기 쉽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가 나는 분유도 사서 먹여야 되고, 뭣도 사서 먹여야 되고, 세금도 내고, 뭣도 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보다는 밖에 관심이 많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 보이고 외롭게 보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응? 아니.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요. 그리고 이 모양에 못 맞췄으면 못 맞췄다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응? 이 답답한 가슴 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응? 짜증을 자꾸 쌓으면 그게 병이 되지 참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응? 아닌가요? 맞아요. 43. 몇 살이에요? 저요? 저 88년생인데 37이. 43세까지 잘 참아요. 43세까지만 잘 참으라고요. 43까지 참으라고요? 43도 우리가 43까지 참고 나면 내가 가정이 좀 안정되게 흘러간단 말을 하는 거야. 내 가정이. 응? 남편이, 아까 남편이 뭘 한다 그랬잖아요. 뚜렷하게 안 보여요, 저한테는요. 뚜렷하게 보인 게 없어요. 저희는 막 그런 건 없나요? 이혼수는 없나요? 아까 혼자 비친다, 혼자 보인다니까 이혼수는 있는데, 언니가 이혼은 안 하려고 언니가 잡고 있는 거잖아. 언니가. 아까 그랬잖아. 혼자밖에 안 비친다. 했지. 거기 외로움도 말하는 거고, 남편은 내 집보다는 밖에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간접적으로. 그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그냥 언니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정 난 단어를 버리기 싫어서, 있는 곳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아까 내가 남편한테 주식하냐고 물었었잖아. 돈의 개념이 없단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응? 아까 언니가 굉장히 말을 조금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줘서, 그냥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이분이 오늘 무당을 잘못 선택했나? 왜 그러냐면 또잘 맞추는 무당 선택해서 잘 봐줬으면 좋은데 내가 잘못 맞춰가지고 잘못 선택을 했나?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응? 근데 저는 나름 열심히 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응. 어메, 나 카메라 켜지는지도 모르고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고 있네.
난 노트북 찰나간지도 모르고 일반 점사 보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커피 마시고 놀고 혼자 굴고 있다. 어떻게 하니? 물어보고 싶은 말 없어요? 그럼 저에 대한 거는 혹시 뭐 없나요? 해주실 얘기가? 언니 대하지 해줄 수 많아요. 많아요. 그냥 마음 잡으시고, 마음 잡으시고, 애기한테 열중하시고, 한 2, 3년만 잘 버티고 넘어가시면은, 지금 그 울었던 눈물이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키운다고. 말이 쉬워서 아들이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응? 그때까지만 우리 아기를 봐서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응? 3년만 참아가면 남편도 그게 많이, 많이 아기 같은 면이 많이 누그러질 거야. 3년만. 3년만. 그냥, 참으란다고 다 참으란 뜻이 아니야. 이혼을 참으라 가라는 뜻이야, 이혼을. 아, 이혼을 참으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요. 하고 싶은 말다 해요. 당신도 집에서 놀지 않아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혼만 참아서 가라는 거예요, 이혼만. 할 말을 못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신랑은 너무 애기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생각이. 그런지 몰랐으니까 나갈 때는 혼자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외롭다는 뜻이겠죠? 끊지 말고 계셔보세요. 네. 네.